나 장보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예. 아니, 오늘까지만 조금 고생을 하면 이제 이게 네.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마 이번 주말 일요일을 지나면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저점은 찍었다는 저점을 찍은 것 느낌인가요? 같습니다.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조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네. 날씨가 좀 쌀쌀해갖고 좀 몸살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또 재밌게 공부할게요. 예. 일단 오늘은 고용지표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가 돼갔고요. 한번 요거 보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신규 일자리 수가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10월 달엔 61만 건이 나왔고 이번에는 예상치가 46만 건이었는데 결과가 24만 5천 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0만 건대가밖에 안 한다. 사실 충격적인 건데. 그렇지만 일단 코로나가 확산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어떤 선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업률은 10월에 6.9%인데 지금은 6.7%로 약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시간당 임금은 뭐 조금 증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오늘 고용지표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면서 이런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어제 맵을 보게 되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싫어하는 색깔의 맵입니다. 일단 뭐 밤색, 뭐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우중충한 색, 약간의 그 단풍처럼 보이는 건데요. 일단은 주요 종목들이 다수의 종목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중간중간에 파란색 있는 정도로 좀 골고루 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힘을 써야 되는 주식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빅5가 시장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빅5가 어제 약보합 정도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안 좋았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화이자가 일단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간의 지금 장막판에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런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특별히 얘기할 게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업종별로 봐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IT도 빠지고 헬스케어도 빠지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빠지면서 주요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간중간에 의미 없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에너지 업종이 오늘도 어제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에너지 업종만이 한달 동안에 29%가 올라가면서 다수의 개별 종목들은 거의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 업종인가요? 쉐브론, 엑슨모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석유 예, 회사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가 많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좀 이따가 아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전망치가 낮은데요. 그거보다는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에너지 업종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업종 외에 산업재 같은 것도 올라오면서 금융도 올라오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구경제 쪽으로 약간의 매기가 오토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역시 백신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직까지도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큰것 같은데요. 항공주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델타가 4.58%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여기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크루즈 역시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호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뭐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화이자라든지 어쨌거나 모더나가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것 같고요. 이제 어제가 가장 핫한 뉴스가 이거였는데요. 워너미디어가 이제 AT&T의 회사거든요. 근데 워너미디어가 내년도에 워너브라더스 영화의 17편을 전부 다 극장과 HBO Max가 이제 얘네 스트리밍 회사거든요. OTT. OTT죠. 여기다가 동시에 개봉하겠다 하면서 사실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뭐 시네마크 같은 이 오프라인 극장들이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게 그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3개월 뒤에 넘어갔는데 OTT 넘어가는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극장에 그거 가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예. 근데 영화 보니까 듄도 그렇고 매트릭스 4도 그렇고 더 하이츠 같은 것도 그렇고 다 17편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런 그 영화라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극장에 웬만하면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개봉하면 저도 집에서 볼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HBO Max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저렇게 할까요? 극장에 손님이 잘 없다 하더라도 극장에서 한 두세 달 돌리다가 기왕 OTT에다 쏠 거 그때 쏘면 네. 뭐 그런다고 볼 사람들이 안 보지는 않을 텐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다음 네. 제가 그림을 넣어놨거든요. 왜 워너미디어가 AT&T의 자회사인 왜 워너미디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나를 좀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하나를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얼마 전에 나온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영화를 가지 않겠다가 81% 않겠다죠. 안 왔다 가지고. 그 다음에 극장에 가지 않는 이유에 뭐가 들었냐면 감염에 대한 우려가 56%. 그 다음에 네. 이 극장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어둡잖아요. 청소 잘 안 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팝콘도 막 쏟아져 있고, 콜라도 끈적끈적 하고, 막 보니까 그 불 켜지면 어떤 분은 그거 썼더라고요. 그 의자에 뭐 껌도 붙어 있다든지 뭐. 네, 저도 이런 극장에서 한 달 아르바이트 한 적 있었는데요. 바닥 청소만 해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소독되지 않은 곳이다. 더럽다라고 좀 표현해서 2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보면 되겠죠. 네. 스트리밍을 통해서 관람하고 싶다가 19%. 그 다음에 적어도 영화 보는데 가서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제 뭐 연애하신 분도 계실 거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네. 마스크를 연인들끼리도?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도 마스크를 굳이 계속 쓰고 있어야 예, 하면 굳이 영화관에 가는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유를 들면서 안 가겠다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 19금 아니지만 19금이 비슷한 19금 방송이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해리스가 굉장히 유명한 네. 설문조사 업체입니다. 미국에 여기서 한 거라서 한번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요거 이제 반영되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워너미디어가 고민한 것 같은데 네. 진짜 이유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는 OTT 쪽에 마켓 점유율을 보게 되면 1등이 넷플릭스예요. 2등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입니다. 네. 그다음에 3등 훌루, 예, 4등 디즈니 플러스, 5등 ESPN 플러스가 다 요게 세 가지가 3, 4, 5위가 다 디즈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등이 넷플릭스, 2등이 아마존, 3등이 디즈니, 그다음 6등이 이제 가면 HBO 맥스이기 때문에 네. 쳐져 있어요, 많이. 아, 저거 좀 살리려고 하는 예, 요거 살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그 디즈니의 뮬란 작전을 쓴 것 같아요. 디즈니가 뮬란을 예. 개봉하면서 일단은 그 공짜 그 끊고 29부를 때렸거든요. 네. 근데 꽤 많이 가입했어요. 400만 명 가입했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7편을 내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약간의 상수를 좀 보여지는데요. 네. 요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HBO Max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매트리스 같은 게 좀 보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의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 우리가 보통 스트리밍 업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있고요. AT&T. AT&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너미디어를 보유하다 보니까 예. 여기 올라와 있고요. 로쿠는 셋톱박스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디즈니. 그다음에 아마존인데 어제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AT&T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HBO Max가 14달러 90센트의 한 달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좀 센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 좀 비싼가요? 예, 좀 비싼 예. 편이라서 네. 일단은 넷플릭스에 맞춘다고 그러면 한 11달러, 12달러까지 내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하여간 뭐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준을 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OTT들이, 네. 예, OTT들이 경쟁을 하면 TV 회사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겠네요. 그렇죠. 그냥 버는 건데 기본적으로 HBO Max의 목표는 한 3위까지 올라오는 거. 근데 이제 네. 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AT&T가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안 좋은 걸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로 예 케이블도 갖고 있고 또 HBO Max도 스트리밍 쪽에 약간 처진 회사인데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모습. 일단은 안타깝지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도 공기업인가요? AT&T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포스코, KT 하면 자회사들 들여다보면 네. 참 그 왜 이런 거 갖고 계실까 싶은 거 되게 많은데
뭐, 누가 그, 떠안기기도 하고 뭐 그랬어. 뭐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거나 네. 이런 기사가 어제 핫했고요. 어, 지금 이제 극장 관련주가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좀 약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서 그거에 대한 주의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얘기한 것처럼 화이자 원자재 공급 차질로 생산량의 절반만 지금 이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원래 1억 회였는데 5천만 회로 일단 줄였는데요. 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요. 어, 그냥 원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급이 안 되면, 예. 그래서 못 만든다. 원료가 없어서. 원료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백신은 계란으로 만드는데. 예,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서 아무래도 하지 않다 보니까 공급증이 더해가는데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10억 개 내지 13억 개를 할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얼쿠 이제 화이자가 많이 빠지겠구나 하시는데 어제 시간에 보셨지만 거의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백신의 양이 아니라 공급 속도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어제 보여드린 표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화이자가 아, 절반밖에 공급을 못 하더라도 주가 많이 안 빠지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영국은 2일 내에 접종이 시작할 수 있고요. 미국은 네. 2주 후면 접종이 가능하고 예. 이후는 한 달이면 접종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잘 보셨게요. 이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노년층의 5%만 접종을 하면 입원 환자 및 사망자의 절반이 감소합니다. 그만큼 절반 그 많은 층의 환자하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예. 지금 노년층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데 예, 노년층 기저질환 이런 분들인데 일단 그런 분들이 맞으면 많이 줄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노년층의 10%만 접종을 하게 되면 네. 75%까지 감소한다는 게 표가 나 있거든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 정도만 보급이 돼도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정점은 찍을 것이다라는 게 표현이기 때문에 어제 기사가 나오고도 주가 많이 안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노년층만 집중적으로 초기에 접종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맞을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먼저 맞고 노년층이 맞고 사회적 취약층이 맞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양만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으로 줄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 보고서에 나온 어제 얘기했지만 2021년이 되면 코로나가 주 이슈가 아닐 걸 정도로 일단은 백신이 나와주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났는데 뭐 1년 뒤에 아니 네. 뭐 6개월 뒤에 한 달 뒤에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모르는. 예, 그렇죠. 그게 나오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부작용까지 파악하려고 그러면 백신의 개발 일정이 최소 4년, 10년이 걸리잖아요. 봐야 되니까. 예, 예.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이런 뭐 원료 문제 때문에 백신의 양이 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2일 내에 뭐 다음 주가 됐든 뭐 2주가 됐든 만약에 백신이 진짜 지급이 안 되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제 그저께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예 콜드체인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보관되다가 네. 또 5일 동안 녹여서 맞증을 맞추는 거라서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영국은 2일 정도가 지나면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이건데요. 모더나가 이 주식을 사야 되냐. 지금. 예, 네, 그렇죠. 모더나, 왜냐면 아시겠지만 모더나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상장한 회사인데요. 네. 원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만든 회사였는데 거의 뭐 알지도 못하는 회사였죠. 조그만 회사였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이렇다 할 뭐 어떤 제품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더나 어떻게 왜 매수해야 되는지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모더나가 저가가 17달러였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가 157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신 개발 전에 연 매출이 2.4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외 7개월까지 곧 백신 공급이 이미 계약된 거가 아래쪽에 나오는 표인데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합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131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정도거든요. 네. 이게 끝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뭐 카타르, 영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한 50배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매출이 물론 순익은 모르겠습니다. 순익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예, 정도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거나 지금 이게 얘네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이 계약 기계약된 어떤 그런 매출밖에 없어서 가져온 건데요. 물론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매출이 더 일어나겠죠. 계약이 되면. 근데 어쨌거나 과거 매출보다는 50배가 증가한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이 저런 건가 보긴 보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저는 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저렇게 매출이 50배 넘게 올라가는 건 이 코로나 백신 때문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 맞고 나면 그렇죠. 내후년에도 150 저 매출 나오겠냐면 다시 쪼그라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아 그러면 1년에 몇 번 맞으면 네. 더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너무 어수선해갖고 말씀 잘 못 드렸는데 네. 그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코로나 걸린 분들이 6개월이 지나도 항체가 남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도 그걸 빗대어 얘기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네.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 끝에 뭐가 나오냐면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면 끝난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맞는다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이 1년마다 나와준다고 하면 나쁘진 않죠. 근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 집단 면역이 생기고 다 안 맞아서 되게 되면 또 경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깎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린 거니까 혹시 모더나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거 같아요. 예전에 그 도어록 있지 않습니까?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예, 도어록 네. 만들어서 굉장히 떼돈 벌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망한 수순을 갔는데 왜냐면 한번 달면 보통 뭐 10년, 20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일단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들 한번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모더나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더나가 계약 맺은 게 가격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들이 이거 뭐 다 가격이 다양해갖고 보면 이게 저가가 10달러부터 비싸게는 34달러까지 눈탱이 맞은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 공개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눈탱이 맞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30 거의 5달러까지 계약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면서 많은 국가들 좀 속쓰려하는 국가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또 기쁜 소식이죠. 보잉 되게 많이 한국에 보잉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5위 정도 네. 보유 수량을 치게 되면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라이언에어가 그 저가 항공 중에 가장 큰 항공사인데 보잉 737 맥스 기종을 75대를 계약을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돈으로 치면 90억 달러가 되는 거라서 한 해 큰 금액이 10조 원 정도 되겠죠. 큰 금액이고요. 예, 보잉이 자꾸 737 맥스를 자꾸 살려고 그러냐 하시는데 네. 연료 효율이 기존보다 10내 13%가 지금 아껴지는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1년 동안 맥스 기종인 고작 10대밖에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거 문제 많다고 소문 났어요. 예, 그렇죠. 예. 75대 상당히 대단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얘기할 때는 죄송스럽지만 뭐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12월 29일 날 마이애미부터 뉴욕까지 운항을 할 거기 때문에 운항 한번 되는 걸 보시고 한번 보잉에 대한 것도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거나 운항이 허가가 돼 있거든요 지금. 에이, 곧 검토하고 사지 않았을까요? 사고 운항을 해보고 아니면 다시 반품.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그 왜냐면 737 맥스 기종이 두 번 추락 때문에 마음대로 걱정하고 맞아요. 계시는데 많이 고쳤다 하니까 일단은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델타가 또 오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첫 운항이 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잉 주가 상당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잉 주가가 9개월 만에 딱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보잉도 보잉이지만 델타나 라이언웨어도 이제 한숨 돌린 모양이네요. 비행기 살 네. 생각도 하고. 예, 그렇죠. 약간의 정부 지원도 받고 최근에 좀 항공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델타까지 만약에 진짜 구매한다 그러면 네. 737 맥스 기종이 일단은 좀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해서 보잉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잉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예,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런 거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ETF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트요. 예. 제트? 예, 제트. 원래 보잉도 있고 뭐 항공사들도 다 있습니다. 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시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면 네. 그냥 항공 전체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올라갈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은 뭐가 올라가 상관없이 예. 업종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져가는 거는 제가 지금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JP 모건이 오늘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요약만 해서 가져온 건데 예. 2021년에는 신흥시장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두 자릿수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기할 때 중국과 인도는 빼고 네. 빼고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브라질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했는데 특히 한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예.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가 오늘도 아마 이제 7만 전자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충분히 이익이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뭘 사야 되냐. 임의소비재. 네. 예를 들자 뭐 자동차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레저 같이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주를 불렸던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뭐 아주 K 방향이 잘 됐다는 것도 있고 네. 또 배신이 나오는 것도 그런 호재가 있어갖고요. 충분히 좋은 소식이니까 관심 갖는 분들 사시면 좋은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내가 달러밖에 없는데 달러밖에 없는데 내가 한국을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EWY가 한국 ETF예요. EWY. 예, MSCI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EWY. 코스피 따라가는 ETF. 그렇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 투자할 때 그거 사시거든요. 네. EWY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인도네시아가 될지 한국이 될지 태국이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EEM. 이머징 마켓 ETF가 EEM이거든요. E2개 M.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뭐 오늘 보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EWY를 최근에 사셨던 달러 갖고 계신 미국인들은 환으로 벌어 예. 주가로 벌어 그렇죠. 와우.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마 조금 보신 분들 저한테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는 제가 지수를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거든요. 네. 혹시 아십니까? 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시죠. 몇 퍼센트인지는. 전저 1400에서 2700까지 올랐으니까 뭐. 네. 그래서 일단은 예. 그 거의 더블 코스피를 보신 분과 예. EWY 투자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실 거거든요. 코스피는 이래서 10% 올랐는데 왜 EWI는 12%가 올랐냐라고 환 때문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더 말씀하시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일단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거꾸로 또 달러 강해지면 여기밖에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투자할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미난 소식인데요. 이건 아마 오늘 CNBC의 가장 핫한 기사예요. 전 민주당 의원 존 델란이라는 분이 백신을 맞은 미국인에만 $1,500를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지금 나온 건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미국인의 58%만이 네. 접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목표 접종률이 75%거든요. 75%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저거 부작용 때문에 그럴 텐데 아유 나는 내 목숨이 중요하지 $1,500 안 중요해 라는 분은 안 맞을 거고 그렇겠죠. 난 $1,500가 아쉬워하는 분들만 맞는 네. 저런 정책인데 저게 물론 이제 뭐 그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980억에 대한 부양책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예. 뭐 미치 맥커리를 언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부양책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썩 저도 제가 보기에는 썩 맞지 않는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나서 상당한 분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기분 좋을 것 좋지 같고요. 않은. 예,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재밌는 거니까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저께 나왔죠. 이게 유엔이 수요일 날 의료용 마리화나를 위험한 약물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위험한 게 아니고 이건 의료용 치료용이다라고 좀 했는데요. 예. 마리화나가 하나의 치료제로 지정된 건 상당히 유의미한 건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각국의 규제 지침은 또 따로 하는 거고요. 그냥 유엔 자체에서 한 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마리화나를 여러분들 뭐 오로라 카나비스라든지 회사가 되게 많아요. 틸레이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개별 종목 하는 것보다는 ETF MJ가 있거든요. MJ. 그래서 혹시 이게 호재가 될 거라 생각하신 분들은 MJ 같은 거 사셔갖고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는 이제 이게 보통 뭐 환각용이 아니고 의료용만 쓰는 네. 마리아나 기업이 모여있는 ETF거든요. 예. MJ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의 그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나 관련주가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마리아나라든지 대마초는 약물 목록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유엔에서는 그렇게 지정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되게 중요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도이치뱅크가 내년 EPS를 기존에 173달러에서 194달러까지 아니면 2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네. 볼 수 있다라고 좀 표현했는데 이 매트릭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가 예, EPS입니다. 포워드 EPS. 그 다음에 왼쪽이 멀티플인데 쭉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포워드 EPS를 160에 멀티플 20배를 줘갖고 현재 3200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시간이 약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잖아요. 3600이니까. 예. 여기 부분인데 이 도이치뱅크는 뭐라고 했냐면 아예 EPS를 200을 잡아버렸습니다. 200으로. 200을 잡아버리면 가장 역사적인 평균 PR을 갖다 들이밀어도 내년은 4천이에요. 그래서 22.5배를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금리가 더 유지가 되고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서 멀티플 더 준다 그러면 4,500까지 갈 수 있고요. 진짜 조금 더 파급적 준다 그러면 5,000까지 갈 수 있는 숫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EPS 200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년에 200 간다 그러면 기본 4,000 이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주당 수익. 예, 평균 주당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올해는 16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진짜 194, 뭐 200까지 본다 그러면 무조건 4,000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년에 미국도 좋고 한국 이머징 마켓 다 좋아서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요. 진짜 뭐,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백신이 나와주면서 일단 네. 이렇게 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에 한 번 더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는 빅5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 섰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쉬고 있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구글은 좀 가고 있지만 네. 나머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아마존은 거의 3개월째 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숫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부터는 그게 움직이지 않을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3개월 동안 충분히 쉬었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나왔던 실적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나왔던 또 목표 주가에 대한 추세가 네.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일단은 그 코로나 피해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컨택 관련주에서 다시 네. 한번 빅5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부터는 연말부터는 빅5 쪽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빅5는 그것만 모아놓은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S&P에도 들어있고. MGK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캡. 메가캡이라고 해서요. 예. 그 큰 기업들이 모여있는 MGK가 있으니까 MGK. 그것도 예, 구매해서 보시면 운영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짤막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금요일 날은 기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트렌디 나우가 이제 가장 많이 본 기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1,500달러 주자. 요게 지금 맨 1등으로 올라와 있죠. 상당히 의미 있어 많은데 보고 네. 있는 기사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카바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바나는 그 중고차 딜러입니다. 네. 최근에 신차가 좀 보급이 안 되면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크는 바람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300달러로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32% 위로 설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이제 중고차가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네.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부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으니까 중고차 업체들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기차가 계속 앞으로 보급이 되면 기존에 휘발유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얼른 빨리 중고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내놓을 것 같고 그렇죠. 차 사시는 분들도 야 이거 새 차 샀다가 자칫하면 바보 될 것 같은데 그냥 중고로 좀 타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이 중고차 업체를 매수하자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고차가 전반이 다 팔리는 게 세단도 팔리고 뭐 다 팔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뒤에 짐을 실 수 있는 거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런 위주가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요? 특정한 모델이. 예. 그러니까 뭐 그 뭐 가족이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뒤에 짐을 싣고 내가 혼자서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드 F150 같은 거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차가 팔리는 게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철 장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지수부터 바로 좀 볼까요? 네. 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고용 지표가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요. 네. 이미 예상한 수치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들어왔을까요? 네, 들어왔네요. 지수가 S&P 500이 0.23% 그다음에
다우가 0.27%, 나스닥이 0.09%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많이 움직일 만한 이유는 없다. 뭐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이 될듯 해서 희망 고문을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는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로 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장세다 보니까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의 힌트는 제가 보기에는 빅5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테슬라는 0.65%가 빠져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5 쪽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 페이스북과 애플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굉장히 잔잔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버가 요즘 계속 신고가인데요. 네, 우버. 뭐 재밌는 이야기 좀 있나 봐요. 재밌는 이야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아까 보니까 대한민국 그 방송에도 나오던데 네. 이제 사업자를 그 플랫폼 노동자죠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단 그게 안 됐고 사업자를 그냥 남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지금 아시겠지만 그 우버가 차를 보통 이제 같이 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탔는데 백신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우버 이츠가 상당히 또 메꿔주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우버 이츠는 아시겠지만 딜리버리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버가 원래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콘택트 주식이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오늘까지 하락이 이어진지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극장주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기에 보면 아까 시네마크, AMC 엔터테인먼트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추가적으로 IMAX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IMAX도 네, 다 같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장도장님과 함께 진행한 오프닝 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장 조금 늦게까지 뭐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퇴근해서 집으로 일찍 가렵니다. 네,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주신 장우석 본부장님 빨리 나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장우석 본부장님 얼른 나으시기를, 채팅창에 모여있는 분들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도 또 다음 주에 뵙죠. 토요일, 일요일 또 저희 준비한 재미있는 콘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